다원시스 이제 어제 그 비이성적인 흐름 개장초에 물량을 뭐 적은 물량 훅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호가 공백이 있고 거래량이 이제 다소 제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훅 하고 내려갔어요. 순간적으로 어제 기준에. 그렇게 해서 뭐 11월 첫 거래일에 참 당황스러운 흐름이 된 거죠. 이 거래량이 이게 뭐몇 주나 돼요? 5분봉 기준에. 예? 35,000주란 말이에요. 물론 35,000주가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건데 35,000주 해봐야 10억이란 말이에요. 10억. 10억의 주가 변동성이 마이너스 9% 까지 내려온다.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린 흐름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흐름이 15만 4천 주.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은 좀 줄었을 거예요. 일자별로 보시면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는.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절반 이상의 꼬리를 달았지만 결국은 이제 15만 주 매도. 0.5% 떠넘겨진 거거든요. 그러면 10월 12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 어제까지 오늘은 뭐 수급 들어오는 게 이제 눈에 보여져 있고 10월 10일부터 뭐 10일 사실 안 쳐도 돼요. 13일부터 해도 되거든요. 만주 정도니까. 그 전일까지 하면은 이제 229만 주예요. 229만 주면은 3,156만 주짜리니까 229만 주 나누기 3,156만 주 해주면 7.25% 7% 이상의 매집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럼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적은 물량 0.5% 물량 나가면서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29만 주가 아니라 268만 주의 매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매수 기준에 흐름, 그 흐름이 적은 물량 가지고 9%씩 밀고 내려간다. 어제 기준에 이제 뭐 5%대 종가 기준에 뭐 하여간에 밀고 내려간다. 7%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기가 좀 어렵죠.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성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이제 지분을 뭐 5에서 10% 정도 들어올 거다.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위의 기준을 전부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21년 10월 12일부터 21년 11월 01일까지의 누적 매집 기준이고 이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전까지 2만 5천 원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계속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는 이제 높아져 있어요. 사실 매수 평균 단가를 더 높이 보려면은 10일이 아니라 13일부터 잡는 게 옳죠. 다음번에서 13일부터 잡아놓을게요. 그 이제 대략 개인들 매도가 2만 5,788원인데 외국인들이 다산 거니까 2만 6,500원의 기준을 잡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. 외국인들 위주에서 편입이니까. 쌍끌이가 아니라 외국인 혼자. 한 명은 아니죠. 그렇게 해서 이 매집, 단가. 그리고, 이 부분에 이제 창구 동향까지도.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 위주에서 많은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예요. 외국인들 위주에서 매집이 돼 있으니까. 그래서 10일, 이후에 1일까지. 순매수 상위 창구인데, 뭐, 10위까지만 놓고 보는 게 맞겠죠? 전체를 다볼 기준은 아니고, 적은 거래량이니까 밑에는. 이렇게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, 제이피 모건, 그 다음 메릴린치 뭐 이런 쪽의 기준. 그래서 이러한 그 매집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, 이러한 기준에서 추세 강한데,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, 야, 이게 무슨 차트가 이래라고. 근데 이걸 또 땡겨서 보면은 조금 뉘어지거든요.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때 이제 가팔라진 거지. 더 멀리서 보면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 가파른 각도가. 근데 땡겨서 보면 돼요. 땡겨서.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게 올라왔습니다만 10월 한달 동안에 위메이드 올라온 거 감안하면 150% 200% 올라온 거 감안하면 85%의 다원시스가 오버슈팅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. 왜? 아니 위메이드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지금 뭐 괜찮다는 얘기예요? 10월부터 해서 들어 올려준 게 166%인데. 얘는 막 어떻게든 살려고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고 조금 밀리면 이제 걱정스럽고 많이 올라와서 밀릴까봐 다운시스 같은 경우 뭐 굉장히 가팔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.
다만 이제 이쪽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누적 수급 범위하고 추세적인 부분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거래대금 자체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뭐 SM도 거래대금 제한적이지만 업종 대표주로서 본 거고,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메이저들, 특히 이제 외국인들, 짱 그리면 더 좋은데,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그 매집, 이 메이저들의 흐름이 일단 긍정적이어서 계속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. 일본 기준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까지, 예, 그리고 뭐 주본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그 매직 계산기, 에, 저저저저 요 기준 요 정도 갭이죠.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니까 요자락의 갭에 대한 그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요자락에 요렇게 요 높이만큼. 결론적으로 이제 18,500원 뭐 이렇게 잡고 뭐 29,500원이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 이제 그 11,000원이니까 4만 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. 4만 원 수준까지도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한번 직접 또 해보시고, 기준점 계산을.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황당하죠. 이런 흐름이 사실상, 야, 이게 가능한 주가 흐름인가,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차트로만 놓고 보면.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요, 위메이드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 캔들의 크기가, 야, 이거 뭐지?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. 실질 등락률로는 오버슈팅이라고 할수 있는 등락 범위가 지금 월등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간혹 가다가 뭐 일본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긴 해요.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내려와. 14%까지 올라왔다가 종가가 1%로 끝났어요. 14% 들고 올렸다가 종가가 1%. 웃을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편입했거나 따라 붙었거나 했던 분들 계시면 거래도 수반돼 있었는데, 이런 날짜에. 이건 짜증스러운 거죠. 근데 그날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급은 들어왔어요. 10월 19일 날, 이날 20만 주 매수였단 말이에요.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뭐 캔들만 보고 이렇게 예단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? 수급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놓고 보려고 캔들 색깔도 보고,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보고, 또 거래량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대형주의 기준 이제 1조가 넘은 상태니까, 이런 종목의 기준은 좋은 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추정치를 계속 올려줘요. 코스콤에서. 한국전산본부에서 코스콤.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해석 부분이 좀 편안해지고 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일 날 같은 경우에, 또 19일 날 같은 경우에, 19일 날 윗꼬리 쭉 달고 내렸잖아요. 18일 날부터 오픈을 해드렸는데 참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온 거지. 14% 올랐다가. 그 20일 날 들어갈 수 있다. 수급이 굉장히 끝내주는데.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게 평균 단가가 33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3만 원 수준이고, 좀더 위에서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시죠, 신규 편입자들은.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라, 뭐 욕심 같아서는 어제 편입을 하면 좋은데, 상황 봐서는 33,000원 물량 차익 실현하고도 나가야 될 자리고, 위에서 산 물량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그죠? 그런데 이제 누적 수급이 원체 7% 매집이 돼 있으니, 일단은 하루는 겪어봅시다라고 해서 일단 차익 실현도 안 하고 신규 편입도 안 하고 관망. 근데 오늘 뭐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, 오늘도 저점에서 잡아드려야 되는데, 뭐 상황 봐서 차익 실현을 할까 고민. 근데 이제 52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겨준 거잖아요, 33,800원을. 그러니까 그 밑에서 눌려져 있을 때 20만 주 이상의 프로그램 수급 들어와 있습니다. 넘길 것 같습니다. 편입하시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개장 전에 거래량이 안 되더라도 여기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. 추세 매매 기준에 5MA, 20MA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거래량이 안 되더라도. 근데 그 부분을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, 외부에 계신 분들은. 분명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 당시 18일 기준에 위메이드면 얼마예요?
10만 원대 초반? 응? 14일 날 상한가 가고 11만 원, 12만 원 넘겨놨으니까 12만 원, 13만 원할 때죠. 지금 뭐 18만 원 공방이고. 우리 기술 투자 계속 뭐 저점 고점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변동성 나와주고. 다원시스, 뭐 두산중공업, 뭐. 결론적으로 다원시스 이때 당시에 28,100원입니다. 우리가 이 가격부터 들어간 거예요. 28,100원.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잡아내서 평균 3만원. 응? 28,100원, 28,900원.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올라왔을 때 예, 추가적으로 21,000원, 31,000원대 뭐 이렇게. 예? 그렇게 해서 29,850원, 30분 봉입니다. 거래를 일단,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. 주봉, 또 일봉. 충분하게. 멀리서 보면. 그 매집의 기준 저때만 해도 160만 주뿐이 안 돼요.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죠. 추가적으로. 물론 이제 외국인들 기준에서의 흐름도 보셔야 되는데 168만 주잖아요. 지금 얼마? 260만 주. 100만 주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매집이 이렇게 되면 매집이 이렇게 되면 7% 이상이니까 30에서 50%를 들어올려야 된다.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전에 도서자료를 올려드렸었다. 2007년도 도서자료 41페이지짜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 다 잡아드렸는데 좀 아쉽게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요 종목 자체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캔들 다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놓쳐버리신다는 게 네? 저로서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. 결론적으로 이 다원시스의 10월 27일 전략 조금 이따 또 설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당시의 기준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. 매주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 위주잖아요. 26,500원 이상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전 거래일 기준까지 229만 주였나요? 아까? 근데 오늘 거의 뭐 1% 이상 오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준에 268만 주라고 잡죠. 268만 주. 외국인 매집의 기준 268만 주. 그럼 7%가 넘어요. 다시 계산을 해줘야죠. 외국인들 기준에 268만 주 나누기 3,156만 주 해주면 8.5%입니다. 단기간에. 약 8.5%. 그럼 30%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26,500원 곱하기 130%니까 34,500원. 또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주가 50%로 잡으면 26,500원 곱하기 150%니까 39,750원, 4만원 정도. 아까 개별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처럼.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수익 나서 재밌으면 공부한 내용 그대로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요거 이제 텍스트 전략 기준은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다원시스 기준에 이렇게 우리가 얼마? 3만원. 얼마부터 들어왔어요? 28,100원. 그것도 늦게 잡은 기준이에요. 그 전에 관심 잡으십시오.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고가 대비해서 나는 꼭 차익 실현하고 싶다. 어제 같은 날 그런 흐름 싫다 하시는 분들은 1.5%, 3%.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. 난 마지노선 볼 거다. 그러면 뭐 33,000원 기준에서도. 그리고 편입의 기준으로 보겠다. 그러면 고가. 그리고 시가와 저가까지 말도 안 돼 꼬리 달고 밀리면 또 3분의 1, 2분의 1 시점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어. 왜? 수급 들어오면서 매집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10% 들어오는 걸 거예요. 오늘 8.5% 이미 매집이 돼 있고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위가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누적 수급은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뭐 10% 기준이 되는 거죠. 텍스 전략 저렇게 잡아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보셨잖아요. 응? 함께 요걸 가져가고 싶다. 10월 29일이라는 흐름이었고 더 커졌죠. 11월 달에. 그게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 응. 이런 그 매매사인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응? 편입 기준을 놓치시는 경우들 응? 뭐 이런 수익들 다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런 수익들 응? 위메이드 내일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. 응? 두산중공업
움직임이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터졌고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두산중공업 거래대금 터지면 또 카카오 어제 거래대금 장중 1위에서 오늘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 그런 흐름들을 전부 뭐 KC 이런 종목 다 상한가 종목이잖아요 또 이런 걸 같이 잡아내시고 가시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.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와. 홈페이지 오셔서 원 플러스 원으로 바꾼다 그랬어요. 그때 돼서 또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또 6개월 플러스 6개월 지금 이벤트 해드리고 여기도 이제 상황 봐서 가격 인상을 할 겁니다. 뭐 시장이 원체 좋잖아요 지금. 오늘 같은 경우 주력주가 월등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뭐 편안하게 단기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고 할수 있었어요. 근데 수익으로 완전하게 연동이 됐으면 좋은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 다른 거 설명드리느라고 차익 실현 문자를 못 보내드렸는데 뭐 일부 이제 개별 매매로 수익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뭐또 하나투자증권 아까 이제 녹화는 안 해드렸어요. 이쪽은 못 해드렸는데 7%의 강세 뭐 방송을 계속 갖고 나갔고 우리 기술 투자 아쉽지만 뭐 12,250원 찍고 눌려서 아쉽지만은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주력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나와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안타깝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손절 오늘 들어와서 오늘 손절인데 그냥 빼내겠습니다. 거래량 없는데 또 미련 가질 필요 없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정리. 그리고 이제 요 나원시스는 34,050원 오늘 기준에서도 문자 나간 게 33,600원에 나갔어요. 그죠? 잘 편입이 되신 거고 오버슈팅은 최소한 15% 이상 20% 이렇게 변동이 나올 때 기준에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거나 음봉 떨어질 때 그때 기준을 설정 범위로 가져갑니다. 거래량 부분은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는 터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까지는 아니에요. 그래도 분명하게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거래 대금 기준은 된다. 그리고 원체 추세적으로 긍정적이다. 그리고 지금 34,700원에 이제 고점 형성.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따라 붙을 수 있어요. 10%대까지. 10.86.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의 종목이었다라고 계산을 하신다면은, 아이고, 현재가가 8.79고. 고점 기준이 10.86. 신규 이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2분의 1, 3분의 1 고가, 저가, 뭐 시가하고 다 똑같습니다만 고가하고 저가 기준 잡을게요. 그렇게 해서 3,500원 아까 우리가 들어간 33,600원 바로 밑자락이네요. 2분의 1이 32,900원. 자,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은 150만 주 돼야 돼요. 30분 봉에. 그리고 일본 기준에 OMA, 20MA. 이렇게 해서 다원시스의 기준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. 야, 뭐, IT가 원체 좋아서 긍정적인데, LG화학이 또 뒷심이 없어 눌리는데, 마감 이후에 보시면 항상 어때요? 프로램 쪽에 그 흐름 이외에도 자체적인 수급이 있어서 마감 때 이제 어제까지 계속 누적 수급은 긍정적이었다. 보합권에서 계속 흐름인데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그래요. 이러다 이제 거래 터지면서 흘러가면은 될 거예요.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서 이제 그 50에서 저저저저 40에서 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좀 터져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이제 IT도 조금 더 거래량 터지면서 흐름이 연출이 되기를. 두산중공업 뒷심 조금 더 내서 25,000원대 위쪽에서 마무리 되기를. 그리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한 템포 잘 눌러줬다. 그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.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 일단 이제 비덴트는 눌려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 투자나 한화 투자증권은 뭐 오히려 강세로 잘 연출이 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자. 내일 뭐 개장초 기준에서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? 자, 그렇게 해서 다원시스 영상 마무리 해드립니다.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도 회사 전화하셔서 의논하시고, 신규 분들은 필히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